지난주에 이어서 드라이브 레인지에서 아이언을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린 바와 같이 많은 연습을 하신 분은 오늘 좀 더 쉬운 길로 여러분들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피칭 웨지입니다. 이 피칭 웨지의 사용법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5번, 6번이 우리의 스탠스의 중심이 오면은 피칭 웨지는 오른쪽 발 안쪽으로 여러분들이 볼 포지션을 만드시고 그런 후에 여러분들 똑같은 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피칭 웨지의 위치가 있으면은 로 클럽은 여러분들의 어드레스 중에 왼손이 허벅지 쪽으로 방향을 선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칭 웨지를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게 될 때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을 컨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일단 고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빙 레인지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어제 게임에 있어서 실수한 것을 자꾸 반복하려고 하는데 그럴지라도 드라이빙 레인지에 오셔서는 낮은 클럽부터 사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칭 웨지를 할 때 우선 모든 클럽이 다 공이 닿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되 단 임팩트의 상황이나 파워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백스윙을 하고 어드레스를 준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첫째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여러분들의 카운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을 정확하게 이제 눈으로 확인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을 컨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이제 엑설사이즈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테크닉을 발휘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라이빙 레인지에 가셔서는 항상 낮은 클럽부터 때로는 샌 웨지, 피칭 웨지, 어프로치 이것을 적어도 1개에서 50개 정도 번갈아가면서 친 후에 나중에 이제 7번이라든지 6번이라든지 때로는 드라이버나 페어웨이 우드를 사용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은 날로 향상되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피칭 웨지로 가볍게 헥스윙으로 네. 그리고 치고 나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몸이 클럽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을 가격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몸도 유연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도 해소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를 선택해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7번이라고 했을 때 풀스윙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